내 영상을 본 건가? 다 바꿔놨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킹룬 KP3S 3.0을 보내줬습니다.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프린터로 소문이 자자한데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150달러의 가격에 후하게 리니어 가이드, 터치스크린, TMC 드라이버, 이제는 타이탄 익스트루더와 조용한 펜까지 가졌습니다. 킹룬 조립은 정말 쉽습니다. 지난 모델보다 Z축 보강 지지대가 추가되었는데요. 해머너트의 위치를 잘 잡고 Z축을 넣고 아래에 나사 두 개를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해머너트를 고정해주면 됩니다. 지난 모델에서 무거운 X축을 위해 저는 커플링을 리지드형으로 바꿨는데요. 업그레이드된 3.0 버전에서는 리지드형 커플링으로 들어있습니다. 커플링의 위아래 방향을 확인하고 Z축 모터와 스크류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확인하고 연결해주며 끝입니다. 지난번 7분 조립에서 Z축 보강 지지대 나사 두 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프린터의 메뉴를 조작하는데 한국어로 된 설명서가 들어있어 메뉴도 한글인가? 하고 잠시 설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림 메뉴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가형 3D 프린터의 즐거움은 드드득 손맛을 찾는 레벨링이죠. 킹룬은 조립보다 레벨링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갑니다. 먼저 배드 밑에 노란색 노브를 바짝 조여줍니다. 메뉴의 레벨링을 눌러보니 이런 노즐과 배드 사이의 간격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닥의 노브를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Z축 리미트 스위치가 눌러지는 나사의 높이를 먼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노즐과 배드가 가까워진 다음에 노브로 미세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 프린터의 손맛이 뭔가 이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마추어 같은 실수 여러분은 뽑기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전원을 끄고 익스트루더 부분을 분해합니다. 블로우 팬에서 노즐로 바람을 불어주는 프린팅 파츠가 잘못 만들어져 있군요. 일단 급한대로 대충 자르고 사포로 갈아서 써주기로 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알루미늄 익스트루더였는데 업그레이드된 3.0 모델에서는 타이탄 익스트루더를 사용합니다. 타이탄 익스트루더는 필라멘트를 잡아주는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 뜯은 1kg의 필라멘트입니다. 킹룬에 들어가 있는 기본 스프롤더는 생각보다 잘 안 풀립니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 중인 스프롤더랑 비교해봤습니다. 새 필라멘트는 무겁기 때문에 더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면 필라멘트를 상단에 거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레벨링을 맞추고 출력을 시작합니다. 150달러의 프린터인 걸 감안하면 출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0.2 레이어로 한층 두께로 배드가 꽉 차게 15cm의 사각형을 뽑아봤는데요.
종이처럼 잘 나왔습니다. 이전 모델은 팬 소리가 컸는데요. 업그레이드된 3.0 모델의 팬 소음은 출력할 때의 팬 소음도 이전 모델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노즐 앞에 쿨링팬이 블로어 팬으로 교체되면서 쿨링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는데요. 과연 서포터 없이 만드는 15cm짜리의 브릿지는 성공했을까요? SD카드의 기본으로 들어있던 집게 출력물, 높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높게 만든 출력물, 제가 좋아하는 모아이 모두 잘 나왔는데요. 3D 프린터 입문자로 저렴한 프린터를 찾는다면 킹룬 KP3S 3.0 어떤가요?